일출 보기가 가장 좋은 곳이라 그래가지고. 오 마이. 저쪽에서 뜨나 보다. 어 여기 있었네. 진짜 예쁘다. 바람이 여기서 불어가지고 이 바위가 이렇게, 이렇게 넘어, 넘어진 것 같아요. 누운 것 같아요. 아 예쁘다. 일출 때 잔 적은 있어도 진짜 뜬금없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준비했잖아요. 아침에 듣는 이 소리는 어떨까? 진짜 귀엽다. 소리가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들어봐. 아 귀엽다. 들어봐. 이건 이거. 그 피리랑 그 피리랑 똑같네요? 똑같아. 이거 하나, 둘, 셋. 그건 안 해도 돼. 하나씩 하시면서 이거 막아주고 뭐 소리가 다 똑같아. 음정이 안 맞아. 아 근데 너무 귀엽다. 웬일이야. 내가 선물로 줄게. 아침에 나 따로 왔으니까. 아 진짜? 기념이 될 만한 선물.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오. 김동규 씨는 굉장히 좀 여유롭고 좀 편안하고 좀 유머 감각도 있고 못하는 게 없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소원 있어요. 뭐? 올해 꼭 몸짱이 되게 해주세요. 소원. 몸짱? 오케이. 올해 소원이 야야 조용히 좀 해 임마. 야야 조용히 좀 해 임마. 자식들이 여름 얘기해. 야야 알았어 알았어. 야 왜 왜? 아 너무 귀여워. 어 귀여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세상에. 와 강아지 진짜 예쁘다. 완선 씨 대답해야지. 반갑습니다. 오길 잘했죠? 잠이야 맨날 자는 거 뭐. 또 그래요. 그럴 거 아니야. 태양은 맨날 뜨는 거. 그러니까. 오. 자, 바로 앞에 100원 올립니다. 100원 못해놨어. 우와! 오! 저 큰 고기 뭐예요? 큰 거? 돔! 에? 돔! 진짜 맛있어, 어? 맛있어. 저기 무슨 소리 난다. 배 들어오나 봐. 안선 씨, 일로 와봐. 오, 뭐 있다.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어? 오, 깜짝이야! 어? 지금 생선 사고 아, 이거 사러 온 거야? 네, 네. 한 마리, 큰 거 한 마리? 아,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한 마리.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봐 하늘은 반짝이는 별들 내 모습. 자, 도마가 어디 있지? 그러면 회를 맛있게 응. 만들어 주세요. 오케이. 저는 주무시려고 아, 안에서 기다릴게요. 오케이. 안에서 기다린대. 네네네네.
아 무겁다 이거. 알았어 알았어 오빠. 아 정현 씨 일로 와봐. 어떻게 이렇게 한다 그랬죠? 양쪽으로 요렇게 요렇게 죽여야 돼요. 나보고 내장하라고? 좋아. 누굴 시키겠어? 독일식이 시켜 이걸 누구 해? 손 조심해. 그렇지 이렇게 뼈가 있어. 아 피부시 나네. 내 생각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잘못하면 이거 잘못하면 회 하나도 안 나오는데. 회도 잘 들어야 돼. 안 입으셨어요. 아직도 네, 가마를 갖고 오셨나 봐. 예, 아주 큰가. 좀. 나 불쾌했어. 아니 분명히 내일 아침 메뉴는 닭죽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 씨 그럼 내일 아침 메뉴는 닭죽? 네? 어때요? 모르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침에 뭐 먹고 아니요 이거 한식 드실 분은 닭죽도 괜찮고 아 탁 하셨으니까 아니 그걸 한 마리만 지금 삶을까요? 삶으실래요? 딱 육수 잘 긁고 있네. 네, 아주 큰가. 우리 그냥 맨날 먹기만 했지, 이거. 지금 하루가 지난 지금도 새벽부터 닭을 계속 저 뒤 귀에서 계속 닭닭닭닭 하시거든요. 닭죽 끓여주시겠다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닭은 꼭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닭 나가야 되고 이게 닭죽을 맛있게 끓이려고 어저께 닭을 3시간을 푹 어디 가셨어? 3시간을 봤어요.
계속 저으면서 물을 좀 넣으셔가지고 자꾸. 예. 이게 왜냐면 이게 물을 다 빨아먹거든요. 밑에 눌지 않게. 그리고 이제 저거 요거 어제 제가 잘라놓은 거 있잖아요. 요 당근하고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서 계속 저어. 거의 다 됐어요. 네. 이게 죽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곳에 한동안 서 있었는 아무 말 없이 이게 닭 한 마리지만 그래도 한 3시간은 곰 것 같아. 국물 내려고. 아, 닭 좀 맛있으라고. 아, 정말 잘 거졌나 보다. 네. 쭉쭉 떨어지네요. 먹어봐요. 먹어봐. 토종닭인가 봐. 이렇게 크게. 뼈가 굵네. 맛이 있는데요. 네. 뼈가 굵어.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정말. 잘 익었나? 잘 익었나? 눈 뜨면 달콤한 햇살 싱그러워 목카락에 가득 담아 근데 맛있다. 토종닭이었어. 나 닭이 왜 이렇게 크다 했지? 내가 괜찮네. 눈 적당히 하고 예쁘게 썰었어요? 진짜 전문가처럼 하네. 진짜 잘 만들었네. 오케이. 근데 와, 부드림이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막바로 저 이게 경매에서 이건 진짜 진짜 신선하다. 그죠?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다. 그죠? 내가 평생 먹었던 초밥 베스트 3에 들어갔지. 베스트 3에 들어갔지. 진짜 괜찮아. 자, 닭죽 왔어요. 와, 진짜 맛있다, 닭죽도. 오늘의 메인은 닭죽인데요. 한 4시간 걸린 것 같아요. 어저께 3시간, 오늘 1시간. 쌀도 밤부터 해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찹쌀 미리 불려서. 아, 생쌀로 넣어요? 네, 생쌀로 넣어요. 1박 2일 닭죽. 네. 와, 진짜 맛있다. 아, 이게 지금 살을 바르는 거예요. 네. 오늘 초밥에 밀렸어, 닭죽한테. 아니, 다 맛있는데? 맛있죠? 정말 이번에 최고의 요리는 닭죽. 닭죽이야? 아싸! 아싸! 가자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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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개고기야. 개고기. 완전 잔디인데. 너무 생긴다. 꼬리잡기 한번 할까? 꼬리잡기? 뭐예요? 꼬리잡기 뭐지? 어떻게? 막 뛰어다니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몇 명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꼬리를 잡는 거 있잖아. 아, 뒤 세 사람 잡는 거. 몇 명씩 해요? 넷, 다섯. 네 명 중 한 명 심판 보면 되지. 저 심판. 아니야. 국제 심판이 따로 있어. 국제 심판이 있어. 국제 심판.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겼는지 누가 이겼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근데 국제 심판이야. 김도균. 야. 자, 15. 흔들어 볼게요. 오케이. 자, 조기님 허리 떼고 허리 꽉 잡으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을 놓치는 게 지금 보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네 보니까.
놓치지만 마. 아. 어디를 잡아야 되나? 아니, 그거 잡으면 꼭정만 찢어지니까 허리 그걸, 아 그거 안돼. 안 찢어지게 할게요. 찢어져, 그거 찢어지니까. 네. 아, 그거 잡을 데가 없어. 아니, 그거 손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손가락 넣어, 괜찮아. 자 우리 워밍업. 오케이. 자, 우리는 상관없어. 국제 심판!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무승부! 무승부! 비타를 잡으면 어떻게 해? 이겼는데. 아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겼어. 잘 모르시겠대. 어디가 이겼는지 잘 모르시겠대. 한 명이 되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비디오 분석! 요즘은 과학적이야, 비디오 분석! 아, 우리는 상관없어. 비디오 분석! 요즘은 과학적이야, 비디오 분석! 아, 그게 아니야, 자. 연습. 연습.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합시다. 여성이 앞에 있는 사람, 그렇지. 뒤에 있는 사람 잡으러 다녀야 돼. 아니면 여성이 앞에 서고. 콜! 그렇지, 남성이 있다. 그러면은 콜! 쪽으로. 그러면 콜! 그렇지. 앞에 성격수로서. 남자들이 오케이, 많이 움직여야 돼. 준비? 잠깐만. 잠깐만, 이게 막 잡을 수가 없거든. 조심히 잡아야지. 왜 뜯어주려고 그래? 아니. 3, 2, 1, 시작! 맞아, 이런 게 있었구나. 맞아. 이거 막 수십 명이서 한 건데. 그렇지. 근데 하고 내기를 해. 뭐 걸고. 그래, 밥 먹기 뭐. 어. 아이스크림 내기 좋다. 아이스크림 내기. 아이스크림. 응. 예. 여자 네 명. 자, 40대 이상. 아니. 40대. 야, 이거 평균 연령에서 한 15년 이상 차이 나네. 자, 나이. 아, 43? 43? 45. 놓쳐서 지는 게 경우가 나서? 많으니까. 그렇지. 야, 이거 평균 있고. 나이가 지금. 자, 오케이, 갑시다. 아이스크림, 200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200살 이상. 200살. 순서 빨리 정해. 아니, 이건 말 그대로 바꿔. 내가 눈물이야? 그렇지. 양쪽 벌려서. 그렇지. 됐어. 자, 여기를 중심. 자, 잠깐만. 센데? 어? 야, 만만치 않아. 아이스크림? 오케이. 야, 자, 내가 올려줄게. 아, 네. 우리 절대 놓치면 안 돼. 파이팅! 시작! 불타는